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 손동리이고요. 오늘은 전원주택과 함께 인접한 두필지 밭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정면에 보이는 2층 주택이 오늘이 소개주택이고 세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대지가 되겠죠. 대지의 오른쪽으로 전이 인접해 있고요. 저 멀리와 요 가까이에 있는 파란색 지붕 오른쪽으로 길쭉하게 답이 위치해 있네요. 답의 면적은 1494제곱미터로 452평이고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와 보전관리가 섞여 있고요. 100여 그루가 넘는 6-7년생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하시네요. 저 멀리 파란색 지붕의 설치물은 타인 소유이고 요 앞의 설치물은 전에 설치된 것인데 염소 사육장이라고 하십니다. 전의 면적은 2093제곱미터로 633평의 계획관리인데 사과나무 10여 그루와 호두나무 10여 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대지와 전의 남쪽 경계는 요 언덕의 중간 라인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560제곱미터로 169평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주택은 17년에 경영철골조의 2층 단독주택 용도로 준공이 되었네요. 주택의 건축면적은 33평이고 연면적은 51평인데요. 1층은 25평의 면적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2층은 26평의 면적에 방 1개, 거실, 주방, 서재,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입니다. 주택의 오른쪽 사이드 앞에는 창고시설이 있고 뒤편엔 창고 겸 다용도실 겸 놀이실 용도의 널찍한 공간이 있네요. 창고시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은 원래 6kW 용량인데 패널 2개가 손상되어 전력 생산이 조금 못 미친다고 합니다. 주택의 난방은 전기보일러, 취사는 전기인덕션, 용수는 마을 공동지하수, 오수처리는 개인 정화조 방식이네요. 주택의 매매가격은 4억 3천만원이고요. 매매 목록에는 169평의 대지와 연면적 51평의 주택과 함께 당연히 633평의 전과 452평의 호두밭이 포함되는 겁니다. 요 아래 보이는 염소 사육장 시설은 매수인께서 필요 없다시면 주인분께서 철거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호두밭은 남북의 평균폭 18m로 100여 미터에 걸쳐 동서로 길쭉하게 뻗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의 북쪽 경계는 호두밭과 염소 사육장 시설이 북쪽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향은 북향인데요. 주택의 북쪽에 위치한 청풍 충주의 뷰를 감안해서 건축하다 보니 북향이 되었겠죠. 주인분께서는 이곳에 조경수와 커다란 나무들을 식재해서 펜션과 캠핑 야영장을 꾸며볼까도 생각해봤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엄두가 안 나 포기했다고 하시네요.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향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의 오른쪽 임야에 둘레길 조성이 가결정되어 있다고 하시고요. 둘레길이 조성되면 호두밭 옆의 개울을 따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가 둘레길로 사용될 거라고 하시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7년 준공된 경량철골조 2층 단독주택의 서측면과
작은 정원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참고로 주택이 매매가 되면 주인분께서 돌들은 놓고 가는데 항아리들은 가져간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혹시나 주택 내부나 얼른 보여주지 뭘 자꾸 뱅뱅 도냐, 성질 급하신 분 계신가요? 주택 내부 영상은 16분 45초부터 시작되니까 스킵하시고 품성이 온화하신 분들은 계속 보시는 걸로. 저는 요 도로를 통해 이곳에 온 거고요. 270여 미터 전방의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주행 10여 분이면 동양면 사무소, 20여 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길 아래의 밭들은 수자원공사 소유의 유지인데 둘레길이 조성되면 주차장으로 조성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참고하시고요. 이제 멘트 없이 10여 분 정도 주택의 주변과 밭과 호두밭을 둘러보겠습니다.
정풍 충주호의 뷰가 조망되는 전원주택 플러스 토지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손동리 정풍 충주호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17년에 준공된 연면적 51평의 경량 철골조 2층 주택이 있고요. 대지 169평에 별도로 인접한 1085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풍 충주호의 뷰가 나름 멋지네요. 대지를 포함한 주택과 밭의 매매 금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